다양한 상징화가 시작되는 만 5세 이상의 아이들에게 음악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sound and no sound,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알 수 있는 귀를 열어주는 것이 그 첫 단계랍니다. 더 어린 시절에 이런 음악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실 만 5세 이상이 되면 이렇게 소리가 났던 것들이 어떻게 악보에서 보면 음표로 진행되는 것, 그리고 소리가 안 나는 부분은 쉼표로 표시가 되는 이런 상징화의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음악 소리가 나고 음악 소리가 안 날 때 서로 다른 활동을 진행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.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아주 쉽게 한번 소리가 나고 안 나고를 음악과 또 악기와 함께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음악이 나오면 우리는 뭔가 이 앞에 드럼을 이렇게 연주할 거야. 그리고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을 거야.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악보에서 음표들이 막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음악 소리가 막 연주되는 거거든. 그때는 우리는 막 이렇게 연주를 할 거고 악보에서 쉼표가 나오면 우리는 함께 쉬어주는 거야. 그게 바로 음악이란다. 음악 안에는 음표와 쉼표가 막 번갈아서 많이 많이 나오고 있어. 우리도 악기로 한번 연주해보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활동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. 자, 귀 기울여 들으시고, 자, 저처럼 이렇게 악기가 있으면, 지금 보시는 악기는 키즈 플로어텀이라는 악기인데요. 이런 악기가 있으면 악기를 가지고 아이랑 함께 놀아주셔도 되고요. 또 악기가 없으면 집에서 뭐 샐러드 보울이나 무슨 상자 같은 거 놓고 이렇게 두드려 보셔도 괜찮습니다. 쉼표 부분인 것 같아. 쉿.